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 트위다를 운영하고 있는 팀 트위다의 대표 장지용입니다. 먼저 저 가볍게 저희 트위다라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 서비스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서비스는 일단 중요한 거는 상호작용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는 영상처럼 외국인들이 화면에 있는 한국인이랑 같이 가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국어 말하는 연습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음 연습은 물론이고 그 자기가 발음의 정확도나 혹은 의사 전달력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영상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결국에는 실제 한국인을 만나지 않더라도 한국인과 대화하는 경험을 얻도록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회화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주는 게 바로 저희 트위다입니다. 지금 저희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모모랜드 낸시와 팬미팅을 하는 영상인데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면 대사가 이어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기존에 있었던 회화 서비스 언어 학습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화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게 저희 트위다의 특징입니다. 저희는 2020년도 사업을 시작한 거는 2018년도 9월부터 해서 지금 이제 3년이 돼좀 넘었는데 저희 서비스는 2020년도 6월에 이제 영어 그리고 베트남어 버전으로 출시가 되어서 지금 현재 누적 다운로드는 110만, 그리고 누적 말하기 연습은 7,100만 번, 그리고 앱스토어에서는 4.8점을 유지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앱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트위다가 가려고 하는 길은 지금 이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완벽하지 않거나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한국어 회화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일본어라든지 중국어 등과 같이 다른 언어도 이제 말하기 연습을 할수 있게끔 도움을 줘서 아시아 언어 회화 연습으로 확장을 한 이후에 이제 다국어 회화 연습 서비스로 확장을 해서 어떤 언어든지 직접 원어민을 만나지 않더라도 외국어 회화 연습을 할수 있는 서비스로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막 저희가 발표를 막 IR 발표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창업의 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 트위다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그냥 일 그때 회사를 다니다가 베트남에서 한국어도 뜨는데 전문 강사가 부족하다. 뭐 중남미나 아니면 남미 쪽에 한류 때문에 한국어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선생님이 없다. 이런 신문 기사를 보면서 한국에는 되게 많은 영어 좋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서 그걸로 손쉽게 공부를 할수 있는데 왜 그런 한국어 공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을까라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문법을 공부하거나 쓰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좋은 앱 서비스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돌아가서 왜 그럼 사용자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뭔가 한국어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이 별로 없어요? 라는 컴플레인이 왜 생겼을까를 다시 한번 깊게 봤더니 바로 말하기 연습을 할수 있는 채널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어민 선생님도 굉장히 부족하고 또 한국인을 만날 기회도 굉장히 없다 보니까 말하기 연습이나 회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과 소통이 필요한 온라인 웹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트위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트위다가 그러면 이딱 신문 기사를 보고 시작한 거냐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항상 궁금증을 갖고 풀고 싶었던 숙제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저는 굉장히 이런 교육이나 아동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막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녔을 때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성교도 많이 갔었고 또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는 이제 뭐 국제노동기구라는 ILO라는 UN 산하기구 에서 이제 뭐 어린이 노동 착취와 관련된 막 운동도 하고 또 학교 짓는 사업에도 인턴으로 활동하고 그럴 만큼 되게 관심도가 높았는데 너무나도 좋은 사업들이지만 딱 하나 아쉬웠던 점은 이런 사업들이
딱 유치원, 초등학교에 국한되어서 중고등학교의 학생 수업을 듣는 시스템이 아직 잘 없었다는 점이 저에게는 되게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모든 사람들이 좀 이런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항상 꿈이고 제가 풀고 싶었던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하고 지금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교육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지 않았다면 창업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긴 하는데, 교육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삶의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통해서 삶의 변화 혹은 지역의 변화,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변화까지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많은 교육 막 이런 것들 중에서 언어에 집중하게 된 이유 중에도 하나가 이제 뭐 한국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했고, 또 한국어를 배울 수 없고 막 이런 요소들을 언어를 어떻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언어를 늘게 해줄 수 있는데? 라는 이제 다시 퀘스천으로 돌아오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의 경험을 생각했는데, 제가 정치학과를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학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저희 학교에는 디스커션 세션이라고 조교들, 그리고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일주일에 두번 정도 서로 어떤 주제를 갖고 토론하는 수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항상 이제 팀원들과 함께 아니면 수업 듣는 친구들과 함께 제 주장을 내기 위해서 영어를 시도하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학을 갔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발음도 부정확하고 말하는 속도도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면 말하기 좋아하고 주장 강한 그 정치학 친구들이 바로 제 말을 끊거나 뭐라고 너 답답해, 그럼 내가 먼저 말할게, 막 이러는 굉장히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점점 영어를 말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두려움으로 결국에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게 되고, 또 그럼 영어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어를 말하는 거 포기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게 됐었는데요. 이거를 깰수 있었던 방법이 교수님들과의 오피스 아워였었어요. 저희 학교는 오피스 아워라고 언제든지 선생님이, 교수님이 지정한 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수님 방에 가서 질문을 할수 있는 시간인데, 이때 교수님들은 제가 말하는 거를 잘 들어주셨어요. 말이 느려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들어주고, 너잘 말하고 있어, 다좀더 다시 한번 말해봐,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셨는데, 즉 교수님들한테 제가 영어로 말을 했을 때에는 교수님들이 제 말을 끊거나 답답해 이런 반응보다는 너 잘하고 있어, 말 잘하는데, 영어 많이 늘었는데, 너 점점 성적이 늘고 있어,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또더 영어를 하게 되고, 또더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영어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됨에 따라, 저는 이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공부할 때, 한국어를 공부할 때 동일한 체험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말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데 단순히 말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좋은 피드백을 듣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는 게 결국엔 사람들이 외국어를 할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가설을 세웠습니다. 진짜 이 대화의 경험으로 회화의 능력을 향상이 가능할까?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 제가 창업을 할때세 가지를 중점을 뒀는데요. 첫 번째는 실생활 표현만 가리키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무조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자. 마지막으로는 문법은 괜찮아, 문화를 제대로 이해해서 그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자. 만 저희가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9월부터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제가 이제 막 저는 이제 기획도 했던 사람이라 와이어 프레임을 막 그리고, 또그 당시엔 저 혼자였기 때문에 돈도 없고, 그래서 저희 처형이랑 같이 이제 막 지나가는 카페 이런 데에 가서 이런 짧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웹드라마를 저희가 직접 출연도 하고 대본도 쓰면서 배우게 연습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한 400명 정도 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이런 학습법이 워킹하는 것 같은지에 대한 MVP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 같았던 사업이, 이제 제가 사무실을 얻고 나서 처음 이제 3명이 같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 2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기는 창업을 합류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무실을 얻은 거에서 덩그러니 저 혼자 남게 되면서 약간 외로운 창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너이 창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트위다는 정말 성장과 실패와 성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너 지금 보이시는 지표가 이제 저희 건강보험 기준으로 직원 수인데요. 제가 2018년도 9월에 처음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초기 멤버들을 섭외하고 이제 알파 버전, MVP 버전, 뭐 베타 버전을 만들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19년도 9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뭐 정부 지원 사업도 받게 되고 투자도 받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초에는 이제 저희가 뭐라 그러죠? 그 투자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겪어서 직원들이 거의 다 퇴사를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금 잠깐 스토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막 베트남에 집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디캠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베트남에 있는 스타트업 행사 등에도 저희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성장은 사실은 사용자 기반의 성장이었었어요. 출시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베트남에서 급격하게 막 20만 이상의 다운로드도 발생하고 사용자들이 유입되면서 사용자들이 증가는 했지만 저희가 수익화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가 시장 조사를 좀 잘못 판단한 것도 있었고, 또 저희가 이제 수익 프리미엄 이용권의 매력을 좀 약간 잘못 전달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자는 증가하는데 매출은 없고 팀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투자금은 다 떨어져 가고, 이런 이제 성장은 하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저희가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2018년도 9월에 혼자 사무실에 남게 되었다가 2020년도 9월에 좀더 넓은 사무실로 이사를 했었을 때, 처음 14명이 이사갈 거라고 신청을 했지만 결국에는 3명만 이사가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리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희가 20년도 10월 달에 정말 자금도 없고 저랑 이제 남은 2명이서 우리 이제 그냥 회사 접어야 될것 같다라고 고민한 시기에 정부에서 이제 5천만 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게 되었고,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용해서 영어권 국가에 마케팅을 집중하면서 이제 매출이 보이는 것처럼 6월 달에 거의 뭐 100만 원도 안 나오는 매출이 점점 상승을 하여서 사용자 증가하는 거는 물론 매출도 증가를 하면서 저희가 다시 회복이 될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2월 달, 아, 올 2월 달에는 미국 교육 앱 서비스 분야에서 9위까지 차지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투자도 유치를 완료하고 팁스도 선정되는 등 이제 약간 안정적인 성장 구도로 들어가는 페이지에 온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어떤 주제인지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는지 잘 모르지만 약간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도 들어온다고 하셔서 이제 저의 창업의 흐름을 그냥 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를 좀더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첫 번째, 저희 팀이 버틸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사용자 피드백에 좀 많이 민감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베트남에 처음 사업을 했을 때에도 제가 저희 전 직원과 함께 베트남에 가서 최대한 많은 사용자들을 직접 만나고, 그 만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 주는 피드백들을 저희들이 다음 서비스에 업데이트에 집어넣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저희 사용자들이 저희 서비스를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에 불만을 갖는지를 찾고 이거를 적용시켜주면서 서비스가 더욱더 고도화되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영어 사용권자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디스코드라고 사용자들과 되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포럼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사용자들이 주는 피드백들,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팀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사용자들이 우리 서비스를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혹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충족시켜주는지를 확인하면서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할수 있는 버팀으로 가는 요소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이제 마지막 남았던 세 명인데요. 저랑 개발을 하는 광희 씨,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는 남두 씨인데, 사실 저희 셋이 성격이 되게 다르고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셋다 일반적인 한국 회사에서는 약간 또라이들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되게 어렵고 저희 셋이 남았을 때 굉장히 많이 싸웠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2021년도 1월에 새해날, 야,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더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보자 라고 해서 청계산에 등산을 했던 사진인데요.
사실은 남수 씨랑 광희 씨가 없었으면 버티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두 사람이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유지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더 매출을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고민해보고 그거를 자기가 할수 있는 일로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광고 모델을 붙이는 거였고요. 남수 씨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인데 UX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고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마케팅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사용자들이 진짜 원하는 UX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등 결국 결론적으로는 남아있던 팀원들이 정말 우리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안정화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더해서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일들을 했던 그런 팀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당연히 뭐 디캠프라든지 그리고 신한퓨처스랩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투자사인 여러 곳들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할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을 줬던 도움들이 없었다면 아마 존버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팀원들이 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팀원들은 당연하지만 사실은 투자자나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트위다 사업을 했었을 때 항상 들었던 말이 무슨 한국어로 돈 내고 배워요? 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주셨던 분들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저한테 끝까지 남아 계셨던 투자자분들은 야, 무슨 누가 한국어로 돈 내고 배우냐? 라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시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견해를 주셨던 분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돈 내고 배우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상호작용을 할수 있을까요? 즉 저희가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투자자분들이나 기관들이 저희가 정말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데 방법도 찾아주시고 파트너분들도 찾아주시면서 그게 저희가 좀 존버를 하고 또 결국에 다시 성장해 가도록 올라갈 수 있게끔 했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목표 지표에 대한 설정인데 이거는 사실 슬라이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팀은 초기에는 사용자를 확보하는 거에만 굉장히 집중을 했었는데 그게 베트남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지표를 뭘로 세웠냐면 수익성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스타트업들이 데스밸리를 오게 되는데 그 데스밸리를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자금을 다 소진하는 것 같은데 그 자금을 다 소진할 때 저희들이 이제 수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팀원들이 계속 굉장히 BEP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저희가 사용자 마케팅 비용을 썼었을 때 그게 돌아오는 RO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면서 목표 지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매출도 올라가고 또 투자도 받게 되었고 지금은 저희 목표 지표는 약간 ROI나 BEP보다는 지금은 트위다가 한국어 교육 시장을 장악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지금은 다시금 성장의 사용자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존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를 세워서 어떻게 가는 게 중요한지를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트위다는 그리고 저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바로 저희 사용자들이 저희 트위다를 사용하면서 즐겁고 또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들의 삶에 또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저희를 믿고 투자하고 함께 해주시는 투자자들도 트위다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요즘에 저희 팀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서 약간 매일 저희 사무실은 굉장히 시끄럽게 웃음이 넘칩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저희 회사를 다니면서 트위다의 성장에 즐거워하고, 또 트위다의 합류했다는 것 자체, 또 사람들과 만나는 거에 즐거워하는 그런 트위다가 만드는 게 저희 앞으로 하고 싶은 일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